네. 얘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네.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게 대전제. 네. 먹는 거가 그대로 내 몸에 들어오는 건 아니다. 다 분자화돼서. 그러니까 지방은 그 뭐 대표적인 세 개 영양소 지방은 뭘로? 지방산으로. 지방산으로. 그리고 우리가 당류로 먹는 당도 마찬가지고 포도당 탄수화물류도 마찬가지고 그런 건 다 포도당으로. 포도당으로. 그렇죠. 그리고 단백질은 그 아미노산으로 이렇게 조각들로 이루어져서 우리 몸에 들어오고 있다. 그거를 우리가 재조합하고 에너지원으로 쓰고 저장을 하고 하는 거는 그때부터 이제 다른 얘기다. 내 몸의 건강 상태 이야기다. 네. 그렇죠. 그 재료들이 아니 그거 뭐지? 먹어서 내 몸에 그대로 들어오는 게 티벳에 그런 게 있긴 해요. 수행법 중에 하나 그것도. 아 티벳. 그 한 번 먹을 때 하나만 먹어야 되는데 감자면 감자, 연계면 연계, 연계. 걔네한테 기도도 하고 제사도 지낸 다음에 정성스럽게 꼭꼭 씹어 먹고 그걸 느끼게 명상도 하고 막 그래.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흡수가 될까 말까인데. 그래서 그 약간 종교적인. 그리고 또 하나 간과하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 몸에 너무 끊었나? 아니, 종교 얘기? 아니, 그게 다야. 혹시 나 종교 얘기 넘어갈까봐 얼른 내가 무서워서. 무서워서. 하다님. 네. 미안해, 미안해. 아까 이제 전체적으로 뭘 먹었잖아요. 우리가 뭘 이제 씹어서 위에서 이제 분해를 해가지고 네. 장을 통해가지고 그 장에서 이제 흡수가 되기 네. 시작할 때 사실은 얘네들이 변조 과정을 거치죠. 아까 장내 미생물 얘기를 그렇죠. 했지만 변조 과정을 분명히 거쳐요. 그러면서 새로운 영양분이 나오게 돼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보면 비타민 C 같은 것도 몸에서 만들어. 그 외부에서 주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옛날에는 우리가 풀을 자주 먹어서 비타민 C가 필요가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들어와서 장내 미생물이 만들어내지를 못했던 거고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그게 필요해지기 시작했어요. 선원들 이야기 선원들부터 나왔던 얘기잖아요. 네네. 신선한 어떤 풀 같은 거를 당연히 먹던 걸 못 먹기 시작했어. 그러면서 결핍이 생겼고 우리 몸 미생 우리 장내 세균총들은 비타민 C를 만들어내는 걸 상실을 했는데 그게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각기병 같은 각기병 왜 생기냐면 이제 피부가 아물지를 않아요. 그렇게 되면. 결합조직 자체를 못 만드니까 네. 비타민C가 없으면 그래서 이런 결핍 같은 게 생겼고 이거는 이제 우리 식생활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필수 영양소들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했던 게 사실 주객이 정동이죠. 얘가 우리가 필요한 영양소가 꼭 있고 이게 영염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꼭 받아들여야 된다가 아니라 우리 생활이 조금 그 어떻게 보면 좀 옛날하고는 다른 식생활을 갖게 되면서 얘네들을 좀 따로 먹어줘야 될 필요가 있어졌다. 근데 옛날처럼 비슷한 식생활로 우리가 그 조금 포용력을 넓어가지고 여러 가지를 잘 고루 잘 먹는다면 그런 필수 그 아미노산이든지 필수 비타민이든지 이렇게 이름 지어진 것들을 안 먹어도 우리 식품에서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다. 그 이런 게 아무래도 그 너무 힘들어. 현실적으로. 근데 지금 과잉의 시대라. 과잉의 시대라 사실. 아이고, 샐러드 먹기 너무 힘들어. 뭐 특별한 퍼포먼스가 퍼포먼스를 내야 하는 사람 말고는. 그리고 또 노화도 마찬가지. 노화가 진행되면 좀 먹어야 될 것 같긴 한데. 그 샐러드 같은 건 정말 굳이 결심을 한번 해야. 먹을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코끼리도 진짜 풀만 먹어도 근육질이 되고 무기염류 같은 애들만 먹어도 유기산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먹는 재료가 이 사람이 필요로 하는 거를 뭔가는 바꿔가지고 사용을 한다는 거지. 우리 몸이 굉장히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맞아요. 똑똑해요. 네. 깜짝 놀랄 정도로. 네. 그래서 소화되는 거, 또 우리가 흡수하는 거, 그걸 축적한다든지 쓰는 거는 다 다른 얘기다. 사실은 우리가 그 기전을 정확하게 밝혀낸 것도 일부분에 불과한 거. 일부분에 불과하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영역으로 따지면 사실 그래서 오히려 더 먹는 거에 대한 약간 회의론? 음식은 음식은 뿐이다. 약으로 먹으려고 하지 말고 음식으로 너무 거기다 큰 가치를 두지 말자라는
의견들이 요즘 더 힘을 얻고 있어요. 그래서 음식은 필요 조건, 딱 필요 조건일 뿐인데 지나치게 그거를 의미 부여를 크게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진 않나. 그게 어떻게 보면 돈벌이에 이용되진 않나. 여기에 우리가 휘둘리진 않나. 충분히 지금 돈벌이 이용이 되고 있고 충분히 이미 휘둘리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미. 네. 이미 너무 큰 사업이 돼서. 네. 그래서 약간 이런 얘기, 이런 환기로 조금은 그런 그 상업적으로 오염된 네네. 나에 대해 여러분들에 대해 약간 리프레시를 해줘야지. 인상적이었던 거는 확실히 우리가 그 이 어머니나 아니면은 이제 아내가 해주는 어떤 집밥이라고 하는 것에 어떤 그런 그 절대선. 네, 절대선의 어떤 그 이 관념적인 영역이 있어요. 선이 있는데 언젠가는 그게 이제 산업적인 그런 이유로 이게 무너진다고 표현하면 좀 너무 슬프고 이 경계가 약간 좀 이 애매해지거나 혹은 네. 경계가 흐려지거나 이 정도까지는 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를 이번에 이제 전 세계적인 어떤 대공황, 대팬데믹으로 굉장히 빨리 앞당겨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이제 빨리 앞당겨진 것 같아요, 이거 자체가. 맞아요. 뭐, 여러, 사회 여러 가지가 그렇지만, 이 음식 문화, 또 이게 만남에 대해서, 또 관계에 대해서, 그렇죠. 또 같이 나누는 음식에 대해서, 이런 문화에 대해서 다 뭔가 달라진. 한편으로 또 보면은, 이런 이 변화라고 하는 게, 이런 걸 계기로 인해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람들한테 변하지 않는 그 관념 같은 걸로 존재해왔던 게 이렇게 쉽게 무너질 수도 있구나. 이런 거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구나. 그렇죠. 예, 그런 게 좀 신기하기도 하고. 맞아요. 어떨 땐 약간 무섭기도 하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년 전, 3년 전에는 생각도 못했던 것들인데. 것들이.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밀키트 같은 거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진짜 한 2, 3년 전 팬데믹이 오기 전에 네네네. 코로나 오기 전에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며 되게 성의 없게 생각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뭐 집안 어른이나 교수님이나 네네, 누구 초대해 놓고 그걸 끌어다가 낸다고 생각했을 때 그렇죠. 그게 정서적으로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일까? 맛을 떠나서 맞아요. 일단 맛을 정서적으로 떠나서. 그렇지가 않단 그쵸,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근데 지금은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지금은 왜냐하면 이게 옛날에 80년대, 90년대 그 코미디 소재로도 막 쓰였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요리를 잘 못하는 세대기 이제 집들이 한다고 남편 직장 동료 불렀는데 배달 음식으로 대접하고 막 그래서 와 맛있게 먹고서 알고 보니까 이게 배달 음식이었다. 그래서 아니 이걸 어째 이러면서 약간 코미디 이게 개그 소재로도 막 쓰일 정도였다가 정서적으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견고한 부분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사실은 이게 이제는 더 이상 그렇죠. 코미디나 개그 소재로 쓰일 수가 없는 거예요. 맞아요. 왜냐하면 이걸 하면은 밀키트를 이제 혹은 약간 이런 이 음식 자체를 하는 이 사업 쪽에서 반발이 굉장히 심할 거라고요. 맞아요. 그러니까 밀키트라고 그래도 사실은 어느 정도 그 재료를 갖다가 여기서 우리가 조리를 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충분히 그 집밥에 그냥 뭘 봉지를 뜯는다든지 아니면 진짜 그렇죠. 처음 완성품을 갖다가 하는 건 아니고 우리의 그 허용 범위, 정서적인 허용 범위가 옛날에는 정말 오리지널 진짜 재료를 우리가 그렇죠. 다듬고 사다가 하는 범위에서 네. 밀키트까지 조금 땡겨져서 여기까지가 좀 정서적인 그 바리케이트가 거기서 처지지 않을까. 그죠? 그렇죠. 말씀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가공식품에 대한 것도 가공식품. 좀 말해보고 싶었던 네네네네. 부분 중에 하나인데, 그거 아세요? 강아지, 개, 그 옛날에 누렁이 이런 거 키워봤어요? 집에서? 키워봤죠. 네. 수명이 보통 얼마 정도였어요? 기억이 안 나요. 14년, 15년? 그쵸. 15년이면 되게 장수한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강아지들 밥 안 말아주잖아요. 옛날 개밥처럼 집에서 먹는 거. 음식물 그렇죠. 쓰레기 잔반 지금은 안 주고 사료를 주죠. 사료를 주죠. 그 45% 늘어났어요. 수명이.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 그래서 그 이 결과에 대해서 충격을 받아서 가공식품은 나쁜 거고 지금 우리가 먹는 과자나 가공식품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비판하는 사람들 네네. 공장에서 만든 음식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결과를 너무 못 받아들이겠는 거야. 그래서 자연식으로 만든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직접 만든 강아지의 밥을 줘가지고 수명을 연구를 했어요. 네. 그만큼 못 살아.
아, 그게 뭐, 진짜. 그렇게 못 살아. 그러니까 이게 가공식품은 나쁜 거라는 이미지 여기서부터 깨지는 거죠. 여기서부터 깨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사료만 먹는 게 너무 당연해졌어. 왜? 개의 건강을 위해서. 맞아요. 네. 가공식품을 건강을 위해서 준다. 어폐가 되잖아요. 좀 그렇죠.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벌써 그래서 가공식품에 대한 의견도 굉장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불만으로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아 그러면 방부제 같은 거 많이 들어가지 않았냐. 사실 수분 우리는 잘 알잖아요. 수분량이 적으면 적을수록 썩지 않아요. 그렇죠. 썩지 않아요. 그 수분량만 미생물과 관련이 있으니까. 그렇죠. 사료는 충분히 그 나중에 물도 좀 말아줘가지고 수분을 보충해주지만 그 유통되는 동안에는 바짝 말려서 유통이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빚은 살 필요가 없어요. 방부제가 필요가 없는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영양적인 부분에서 오히려 얘네들은 우리가 그토록 염려했던 그 블럭을 딱딱 지켜가면서 그렇죠. 먹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위대함도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가공식품이 나쁘다, 그 컨트롤할 수 있는 음식이 나쁘다 여기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해.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뭐 그 동물과 관련돼 있는 방송들을 보면은 뭐 얘 집에서 키우고 있는 강아지, 그 개 얘네들한테 뭐를 잘못 먹여서 문제가 되는 거에 대한 거는 거의 없어요. 얘를 어떻게 잘못 교육시키고, 얘하고 이제 어떤 그 관계 틀어지고, 그다음 얘를 지금 키우고 있는 어떤 환경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지. 얘한테 뭘 잘못 먹였는가? 그쵸.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사료로 완전히 정리가 됐어요. 그렇죠. 사실 그게 편하기도 하고. 맞아요. 생각해보니까 예전에 제가 마당 있는 집에서 키웠던 옛날이죠. 저 중학교 다닐 때니까. 그냥 먹고 나온 밥을 줬던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보면 된장국에 밥 말아서 주는 그러니까. 것도 있고. 그러니까 사실 개밥에 네. 간은 안 보잖아. 그렇죠. 얼마나 짜게. 그렇죠. 반찬도 다섯 개고 그렇죠, 해가지고 그렇죠. 얼마나 나트륨 많이 무슨 또 개한테 안 좋은 것도 얼마. 그러니까 아, 개가 그렇죠. 사람 음식 중에 사실은 먹으면 그 좀 안 좋을 것 같은 우리가 아무 풀이나 먹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에 맞게 먹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뭐 팬더가 대나무 잎을 좋아한다 그래도 대나무 잎을 먹을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개체마다의 그 장내 컨트롤 환경에 따른 그런 음식이 있는데 개가 파 종류랑 되게 안 맞는다 그러더라고. 파. 파종 근데 우리 파 엄청 좋아. 엄청 먹죠. 그렇죠. 파종류한테 안 좋다 그러고. 생각해 보니까 옛날에 동네에서 있잖아요. 네네. 급사하는 개들 많았어요. 아, 그렇 이유 거예요. 없이. 그렇죠, 그렇죠. 갑자기 맞죠, 맞죠. 그렇게 생각해보니까 이런 거랑도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게 개가 옛날에는 가축이었고 지금은 가족이잖아. 가족이지. 격상했어. 그래서 또 뭐 집에서 뭐 몇 가지가 더 있는데 네. 집에서 만드는 음식은 영양 손실이 온다. 옛날에 그런 말. 영양 손실. 그렇죠. 네. 밖에서 먹는 음식은 만지 영양가가 없고 또 오래 끓여놔서 뭐 대량으로 만들어서 영양이 부족할 거다. 네. 느낌 오시죠? 그건 네. 말이 안 되는 얘기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좀 우리 인식이 많이. 얘기 자체가 뭐죠? 어머니 세대가 들으시면. 그렇죠, 그렇죠. 굉장히 서운해할 그러니까, 만한 내용이야. 그러니까 우리 마음 속에 네. 그 바리케이트가 있다니까. 그쵸요, 여기까지는 신성한 음식, 홀리한 음식. 난 그게 없어. 아, 그래. 아니, 그거는 오 원장님이 어떤 특정한 케이스인 거고. 그치, 일반화할 수는 없어요. 그치, 우리는 약간 문화에 사람들은, 대해. 문화에 대해. 보통 사람들은 어떤 집밥에 대한. 커서 이제 주방 일을 좀 하니까 어머니한테 미안한 게. 어머니가 힘들었겠다. 원장님은 어머니가 해주신 밥에 대해서도 이제 항상 이렇게 품평을 해. 품평을 했대. 왜냐하면 맛이 없다, 뭐 비리다, 뭐 맛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고. 그때 뭐라 그랬죠? 정성보다 맛? 맞아. 정성보다 그런 게 맛이라고. 아주 객관적이었구만. 네. 엄마가 뭐 집밥 해줘도 사 먹는 게 더 맛있다 그랬어. 맛없는 뭐 지금도 어머니의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 맛없는 어머니의 정성이 들어간 밥보다는 맛있는 짜장면이 낫다. 약간 뭐 이런 거. 난 내가 음식할 때 레시피대로 안 하는 거 되게 싫어해. 그래서 나는 레시피대로만 해. 레시피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렇구나. 근데 사람들 대충대충 음식 만드는 거 잘 이해를 못해. 맛이 없는데 왜 그럴까. 이것도 진짜 가풍이랑 상관이 많은 것 같은데 네. 저희 집이 식당 하시는 거 잘 알지 네네네. 않습니까? 네. 옛날부터 푸짐해서 양념 안 아껴서 김치도 이게 양념 반 배추 반이야. 그러니까 김치가 맛있다는 소리를 안 들을 수가 없어. 네. 그러니까 뭔가 많이 넣어서 과다한 맛을 내는 게 저희 집 트렌드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떡볶이를 만들어도
전골인지 떡볶인지 하는 느낌 아시죠? 진짜 푸짐하고 있네. 그러니까 떡은 처음에 이만큼 넣었지만 그 다음에 부대 뭐 햄도 들어가고 만두도 들어가고. 아, 맛있겠다. 풀 종류가 꼭 있어야 돼. 양배추도 들어가고 해서. 그 스키야키잖아. 그쵸, 그쵸. 일본식 전골요리. 그래서 진짜 전골처럼 하다 보면 그렇게 되는. 나도 모르게. 그렇게 하면 그게 일본 스모사스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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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나베처럼 됩니다. 살찌려고. 오로지 목적이 그거에 있는 음식. 그렇죠. 되게 뭐 집집마다 좀 약간 그런 게 좀 있어요. 저희가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실험 정신. 네, 뭔가 하이브리드를 하시는데 만들어놓고 이제 어머니도 약간 조마조마 하시는데 또 마음이 좀 약해서 맛있게 안 맛있는 것도 좀 있었어요. 아,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떡볶이에다가 동태 같은 거 넣어가지고 하시면 이런 거 가끔 있었거든요. 기억이 나요. 맛 없었는데 되게 맛있는 조금을 먹은 적이 있었거든요. 힘들었죠, 그때 되게. 그러니까 우린 거품도 내가 이상한 거네. 응? 아니, 이상한 건 아니죠. 그냥 자기 뭐, 취향이지. 견고한 취향. 그래, 집밥이 건강하다. 집밥 먹고 살찐 건데 뭐. 건강하네. 건강하네. 그냥 많이 먹으면 살찌는 거야. 그냥.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적당 양이랑 간이 참 어려운. 어려워요. 집밥처럼 간이 약하면 물은 안 먹겠지만 밥을 너무 많이 먹고. 많이 먹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간 많이 센 거 먹으면 생각보다 양을 좀 덜 먹은 대신에 물을 많이 먹고. 적정량을 되게 훈련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이야. 이게 진짜 이게 밀키트 시장이라든지 그런 어떤 조리를 하고 싶어. 하고 싶은데 재료를 다 사가지고 냉장고로 운영하고 싶진 않아. 그쵸? 그런 것도 운영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식재료의 운영이 그렇게 쉽지 않아의 대안으로 말 그대로 그런 취향을 허용하는 범위의 밀키트 종류들. 저 거기에 그 가감이라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밀키트도 많이 나올 것 같고요. 정량 훈련한테 밀키트나 생각보다 식판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토론해 보고 싶은 게 뭐 다이어터들도 마찬가지고 필요에 의한 무슨 건강식 아니면 내가 뭐 질병이 있어 그랬을 때 먹는 음식이라든지 하여튼 이제 앞으로 음식 문화가 어떻게 바뀔까 우리 한번 얘기를 마지막으로 좀 나눠보는 거 네네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네. 어떻게 바뀔 것 같은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그 사람들한테 그게 없어질 것 같아요. 그리운 맛. 예. 우리는 어렸을 때 먹었었던 어떤 그런 그리운 맛 같은 게 좀 약간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저희 아이한테도 항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CJ가 키운. 그렇지, 그렇지. 네. 대기엄마. 예, 네, 약간 그런 애가 그 입맛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 말 그대로다가 이제 저희 어렸을 때 같은 경우에도 그 공장에서 나오는 음식에 대해서 어떤 이 그쵸. 영양적으로 뭔가 부실하다든지 혹시 혹은 몸에 나쁘다든지 방부제라든지 약간 그런 화학적이거나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위험이 있다. 영양 파괴. 약간 뭐. 이런 게 좀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요새 보면 너무 퍼펙트하거든요. 그렇죠. 너무 퍼펙트. 심지어는 그래서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제 집에 어른들이 있기 때문에 명절 때 만두 같은 거 해요. 만두 같은 거 손만두 같은 거 하거든요. 근데 벌써 옛날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손만두가 맛있어요. 맛있는데 벌써 애는 그걸로 만들어서 주잖아요. 그럼 비비고 만두가 더 맛있대. 싱겁다고 그러지. 응. 이런 식으로다가 뭔가 약간 그 이 사람들의 어떤 입맛이나 이런 부분들이 요렇게 가면은 비슷해지고 평준화가 좀 되지 않을까. 그렇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네. 대신 그거보다 조금 다른 게 평준화가 아니고 이제 그리운 맛이 기업화 된다고 좀 보거든요, 이렇게. 사람들이 처음에 CJ에서 길들 이렇게 됐다가, 오히려 맛집을 찾아다니면서 이 맛이 무슨 맛인지 학습을 하는 거지. 아, 옛날 손만두 맛이구나, 뭐. 이거 왜 맛있다고 그러지? 뭐 이런 그러니까, 식으로 막. 약간 그런 거 느껴지는 게, 사실 우리가 평양냉면인데 우리가 평양이 없잖아요. 그쵸. 그쵸. 네. 실향민들부터 시작됐거든요. 근데 오히려, 진짜 평양냉면은 우리가 그때 이제 우리 한참 북한하고 사이좋았을 때 나가서 먹었을 때는 겨자도 치고 모두 치고 양념도 돼 있고 평양냉면 자체가 기성라면이랑 기성 냉면 비슷해지고 오히려 전통을 지켜왔던 평양이 아닌 우리나라. 이 남한에서는 옛날 전통의 맛이 그대로 지켜졌다는 거죠. 현지에서는 계속 변화가 돼갖고 오히려 회손은 결핍에서부터 그러니까 회손은 그 풍부함에 있어서 훼손이 되는 거고 결핍은
그 맛을 지켜간다. 이런 점에서 맞죠. 봤을 때는 뭔가 옛날 맛을 지켜가면은 무슨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처럼 그런 말대로 사람들이, 집집마다 만들어 먹는 그런 맛은 이제 없어져도 그렇지. 거기서 이제 평준화가 돼서 조금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안동의 무슨 뭐 몇 대째 내려오는 어떤 음식의 맛 뭐 이렇게 해서 미쉐린 받아가면서 그쵸? 그 다이닝 그 식당에서 돈 한 만 원, 이만 원 더 주면서 먹는 그런 약간 그 스토리가 있는 음식 이런 식으로 변해갈 것 같고 진짜 집밥 사람들이 근데 일반적인 어떤 입맛은 정말 좀 약간 그런 식으로 평준화가 되지 않을까 그쵸. 네, 약간 그런 생각이 좀 약간 들어요 집집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외국 그 음식 풀어보면 대부분 다 소스를 사용해요. 그렇죠. 예. 우리처럼 마늘 뭐 마늘 양념장 만들기란 레시피는 없어. 없어. 그럼 무슨 뭐 무슨 소스 기본 있어. 소스들이 있어요. 그건 대기업 맛이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를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걸 사용해서 해도 소울푸드가 돼. 자기만의 레시피가 다 따로 있어. 그렇죠. 근데 그쵸. 우리는 거기서부터 사실은 정서적인 벽이 있는 거잖아요. 양념장 그저 무슨 그저 뭐 그런 거 그럼 다 똑같은 맛 나는 거 아니야? 양념장 하면 이런 똑같은 거 아니야? 하는데 거긴 그게 아니잖아요. 그거만의 A1 소스만의 소스 그쵸. 맛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뭐 그 변형을 시키고 자기만의 어떤 비율 같은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A1 소스가 베이스가 돼서 또 우리도 뭐 집집마다 이제 장독은 없지만 순창 고추장을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렇죠. 그걸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변형을 시킬 수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점점 이제 기성화된 부분도 들어올 거고 옛날에 그쵸. 이제 집집마다 장맛이 없어지듯이 들어올 거고 이제 밀키트가 어떻게 보면 우리의 대안 식생활의 대안으로 많이 차지할 것 같고요. 맞아요. 그리고 요새 보세요. 공장김치도 맛있어요. 그리고 공장 김치랑 또 적대는 아니지만 그 상대적으로 있는 게 조금 작은 가게인데 식품을 팔아서 배달하는 반찬가게나 이런 데서 나온 김치들도 로컬 김치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역 김치라고. 로컬 푸드를 생산해서 공급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그 지자체나 이런 데 수익 사업도 될 수 있고 그쵸. 그리고 일자리라든지 지역 사회 살리는 그런 모델도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게 지금도 맛집 시골 맛집은 다 택배로 그렇죠. 음식들 보내고 다, 그래요. 다 되죠. 요새 또 이제 시스템들이 그쵸. 좋아졌으니까. 저도 아는 친분 굉장히 좋아하는데 살짝만 그 쪄주면 꽃 기가 막히죠. 맞아요. 그 쫄깃쫄깃하면 따라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또 아는 사람도 아마 네, 그렇게 그 어떻게 보면 그 역시 또 택배 아저씨들이 고생 좀 그럼요. 해주시겠지만 예. 그렇게 해서 유통으로 커버치는 맞아요. 저도 황남빵 좋아하는데 네네. 경주 안 가도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서울 사람인 게 그리고 맛은 민감한데 제철 음식을 잘 몰라. 아 제철 음식. 맨날 피자치킨 먹어 막 엄마한테 이것만 졸랐지. 근데 제철 음식 잘 몰라. 제철 음식은 또 그렇죠. 맞아요. 그거는 좀 서울에는 1년 365일 다 제철 음식이지 뭐. 서울로 다 모이니까 사실은 서울은 너무 그런데 또 나이 먹어서 제철 음식 먹어보면 맛이 달라. 맛있지. 가서 먹으면 맞아요. 그래서 자, 일단은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맛의 다양성에 대해서 추구를 많이 할 것 같긴 해. 앞으로 더 나 그렇죠. 그거는 정말 이겨낼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늘 먹던 거 먹는 그런 거보다는 그렇죠. 새로운 거 다양한 거 그렇죠. 그래서 우리 집 식당에도 진짜 여러 가지 소스가 이제 놓일 수도 있는 거고 어느 나라 음식이라고 할 수 없이 뭐 카레가 새겨야 되고 피자가 새겨야 됐듯이 그쵸. 더 많은 음식들이 새겨야 돼가지고 오늘은 뭐 어디 뭐 프랑스 남부에 무슨 요리를 먹어볼까? 뭐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밀키트가 충분히 다양하게 나온다. 그 메뉴판 대신 지구본을 돌릴 수도 있는 돌리면서 돌릴 수도 있는 거고 구글 어스를 돌리면서 그렇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짜. 그렇게 좀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뭐 이런 거는 뭐 공상이니까 네. 아니 얼마든지 네네. 왜냐하면은 공상이 지금 현실화되어 있는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 먹는 얘기에 대해서 두서없이 좀 얘기해봤습니다. 집밥은 과연 집밥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얘기를 재밌게 한번 즐겨봤습니다. 자 오늘 뭐 얘기 되게 재밌었고요.
청취자 여러분들도 뭐 이거에 대한 생각 있으시면은 댓글 달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맛집을 알려주세요. 네, 맛집 정보 같은 것도. 자, 고생하셨습니다. 네. 예,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얘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쇼 불량 헬스는 다음 시간에 이어집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